극한 0이 제일 좋은데 3분의 파이 싫죠. 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? 치환을 해야 되겠죠. 그러면 2분의 파이 같은 경우에는 x가 만약에 2분의 파이를 갈 때는 버릇처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를 t로 두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. 왜냐하면 얘가 역학공식에 의해서 사인 코사인이 왔다리 갔다리가 좀 쉽지. 아무래도 생각 자체가 x 빼기 2분의 파이는 사인 코사인을 집어넣었을 때 이거 변환하는 건 생각을 한번 해야 되거든. 근데 얘는 그냥 통째로 밖에가 마이너스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치환일 거야. 그래서 2분의 파이는 이렇게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고, 현재는 3분의 파이니까 이라나 저라나 상관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t로 치환을 하겠습니다. 그러면 얘는 x 대신에 t 더하기 3분의 파이를 넣을 거고, 리미트 t가 0으로 가고요. 루트 3. 자, 사인에 3x 요 3배 하게 되면 사인 3t에 더하기 파이,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 코사인에 분자부터 정리해볼까? 사인이 파이만큼 더 가면 이름은 안 바뀌죠. 원래 얘를 예각으로 세타라고 생각을 하면 예각이 1, 4분면 있던 친구가 3, 4분면 갔으니까 이름 안 바뀌고 마이너스만 생기는 형태.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루트 3에 사인 3t 이렇게 되고,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풀어야 되겠죠. 코사인 t,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 빼기 사인 t 2분의 루트 3 맞나요?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에 코사인 t 되고,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3에 사인 t가 되고, 분자 보면 t로 나눠 봅시다. 얘는 마이너스 루트 3 t분의 사인 3t, 얘는 t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t 더하기 루트 3에, 얘는 이제 자주 등장하니까 0 되는 거 알겠죠? 얘는 1 더하기 코사인 1 더하기 코사인 해줘. 위에는 사인이 두 개가 생기고 밑에 하나니까 얘는 0으로 갈 거다. 그럼 남는 거 얘는 3으로 가니까 분자는 마이너스 3 루트 3, 얘는 루트 3 마이너스 3.